백두혈통을 과시하는 1984년생 김정은. 하지만 그의 어머니 고용이, 아니 다카다 히메는 북한에서 끔찍이도 싫어하는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 출신입니다. 게다가 국정원에 의하면 고용이의 아버지 고경택은 제주도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제주는 김정은에게 외가와 같은 곳이었던 거죠. 백두혈통은커녕 후지산과 제주혈통이 섞인 비밀 많은 독재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족할 것 없이 자란 김정은은 4.5m 담벼락이 둘러싼 거대한 저택에 살았습니다. 인공폭포에 호수까지 딸린 집안 정원은 어찌나 넓은지 골프 카트를 타고 돌아다녀야 했죠. 김정은은 12살에 형 김정철과 스위스 유학을 갔는데요. 이때 이모인 고용숙과 이모부가 함께 가서 형제를 돌봐줬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때도 불량 국가였기 때문에 모두들 신분을 감추고 가명을 써야 했습니다. 어릴 적 정철의 친구들은 그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기억합니다. 학창시절 김정철은 핵폭탄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꿨다고 알려져 있죠. 아버지 김정일은 이런 장남 정철을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1998년 김정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어머니 고용이가 유방암에 걸린 건데요. 이 소식은 이모 고용숙에겐 생사가 오가는 위기였습니다. 그동안 고용숙이 북한에서 대우받은 단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언니 고용이 덕분이었는데, 언니가 죽는다면 김씨 일가와 끈이 떨어지고 목숨이 위험해질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이모 고용숙은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가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북한 지도자의 처제다. 미국에 보내달라 요청한 뒤에 신문을 받고 결국 미국 망명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서 2001년 김정은은 아버지의 부름으로 북한에 돌아갔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김정일이 2011년에 사망하면서 김정은은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북한을 통째로 물려받게 됩니다. 이 새파랗게 젊은 김정은에겐 이렇다 할 정치 경력도 없었죠. 급하게 권력을 물려받느라 아직 아무것도 검증받지 못한 미지의 인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없는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김정은. 그의 주변에는 오랫동안 정권을 지켜온 고레벨 간부들이 가득했습니다. 권력 엘리트 집단이 자신을 애송이라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막강한 권위와 통제력을 보여줘야만 했죠. 이를 위해 첫째, 권력 장악을 위한 공포 정치를 실시하고, 둘째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생활 수준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그는 집권 초 1, 2년 사이에 피해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김정은이 처형한 가장 충격적인 인물은 장성택이었는데요.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부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 분야를 꽉 잡고 있던 실권자였습니다. 특히 외화벌이나 중국 관련 업무들도 다 장성택 담당이었죠. 외국을 자주 드나들던 장성택은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택은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꼴을 답답해했고, 우리도 그냥 핵 포기하자. 그래서 국제사회의 인정도 받고 중국처럼 개혁 개방하면서 국제적 지원도 받으면 금방 부유해질 수 있다. 제2의 중국이 되어보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죽어도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김정은은 이런 주장에 부들부들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장성택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싹 다 처형됐습니다. 가장 위협적이던 장성택을 제거한 이후엔 정권 장악이 손쉽게 진행됐죠. 정적 제거는 2017년에도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김정은에게 가장 위험했을 인물,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었습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또 다른 부인 성혜림이 낳은 첫째 아들로 거의 15년간 해외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백주대낮에 쿠알라룸푸르 공항 한복판에서 암살됐죠. 김정남이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앞에 서 있을 때 인도네시아 여성과 베트남 여성이 차례로 나타나더니 김정남 얼굴에 맹독성 화학물질을 문지르고 도망친 겁니다. 김정남은 온몸에 독이 퍼진 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죠. 권력 장악을 위한 공포 정치는 인민들에게도 행해졌습니다. 북한이 참 웃긴 게 겉으론 평등을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신분이 나눠진 계급 사회입니다. 주민을 통제하기에 너무도 유용한 출신 성분 제도는 주민들을 3대 계층과 51개 성분으로 분류합니다. 3대 계층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뉘고 51개 성분으로 더 세부적인 분류가 들어갑니다. 이 성분 제도에 따라 배급받는 양과 질도 다르고 거주 지역도 정해지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출신 성분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는 셈입니다. 북한에서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특권을 가진 핵심 계층입니다. 1991년경에 주민 분류체계를 개편하면서 현재는 기본군중으로 분류하는데요.
핵심 계층은 주로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가족이거나 항일 빨치산 후손과 같은 특권층으로 주거환경, 식량 배급, 교육부터 일자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특권을 누립니다. 동요계층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월남자의 가족이나 중국, 일본에서 귀환한 가족, 중소상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민분류체계 개편 이후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거나 전문직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운이 좋으면 약간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적대계층은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개편 이후 적대계급 자녀분자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신자와 자본가, 반역명 종파분자, 죄인의 가족 친지들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장마당에서 부를 축적한 신흥 자본가, 돈주들의 성장으로 기존 성분 제도에 이미 균열이 가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적대계층 자녀들은 불행을 달고 태어납니다. 가족들 모두 춥고 열악한 북쪽 산간지대에서 살게 됩니다. 적대계층의 20만 명 정도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중인데요. 북한에서 행해지는 인권유린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중세 조선식 연좌제입니다. 죄 지은 사람의 가족을 3대까지 처벌하는 제도로 유일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북한의 형벌 시스템은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울타리에는 총을 소지한 경비병들이 감시하고 있고 여기저기 지뢰가 널려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고문을 받고 대부분 살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도망쳤다가 임신해서 돌아온 여성은 더러운 피가 섞였다며 강제 임신 중단을 당하게 되고요. 산모의 눈앞에서 신생아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일도 저지릅니다. 오슈비츠 생존자 출신 토마스 버겐설 판사가 북한 상황이 나치 수용소보다 끔찍하다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평양에서 비교적 풍족하게 사는 핵심 계층이라도 언제든 까딱하면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연좌제의 공포 속에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목숨 걸고 탈북을 시도하죠.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사형 집행 사례는 대부분 통사령입니다. 이 외에 더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도 집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반인륜적으로 평가되는 게 바로 공처형입니다. 북한은 전국 각지에 공터, 광장, 비행장 같은 넓은 곳에서 지역 주민들을 집합시킨 다음 강제로 집행 장면을 목격시키는데요. 다수 증인에 의하면 10살 이하의 어린이들도 처형장에 동원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탈북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켰다고 보고되죠. 화폐를 위조하거나 휴대폰으로 기밀을 유출해도 처형당하는데요. 일부 증인들은 이런 공개 처형이 재판도 없이 진행됐으며 그저 주민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국민에게도 즉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년 9월 22일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연평도 인근 서해에서 실종됐습니다. 북한군은 북한 영해에서 부유물의 의지에 표류하던 불법 침입자를 발견했다며 재판 같은 사법 절차도 없이 즉결 처분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숙제, 민생 안정을 통해 김정은은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권력을 오래오래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지를 얻으려면 주민들이 전보다 좀 살만해졌다고 느끼게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택하긴 싫고 대신 집권 초기 장마당 통제를 살짝 풀어주기로 합니다. 장마당 단속을 모른 척 멈춰주니 굶주리던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도 하고 먹을 것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정은의 진짜 관심사는 온통 핵무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2012년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이라는 단어를 넣어버립니다. 2013년에는 할아버지 시대의 병진 노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핵실험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노선인데요. 사실상 북한의 얼마 되지도 않는 자원을 핵실험에 쏟아붓게 이제부터 나의 폭주가 시작된다 하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를 비웃는 동안에도 끝없이 핵실험에 매달렸죠. 2016년이 되자 김정은은 일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북한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하나가 정확히 일본 바닥까지 날아간 겁니다. 이때의 성공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 기술은 성공률을 높여갔는데요. 유엔의 대북 제재도 강력해지면서 북한의 외화소득 1등 공신 석탄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탄도미사일을 쏘더니 세계 그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그럴 능력이 되나 싶었지만 미국은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죠. 김정은이 미국에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리자 바로 다음 날 트럼프는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김정은에게 엄포를 넣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했는데요. 이때 폭발력은 5차 때보다 5배에서 20배 증가했는데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최소 3배였습니다. 북한 과학자들이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수백 배 위력을 가진 인류 최악의 무기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미사일의 멀리 실어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할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당당해진 김정은. 이제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며 역사적 대업을 완수했다고 으스댔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못 가 11월에 ICBM을 발사하면서 미국 워싱턴 DC까지 거뜬히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과시했습니다. 이 당시 북중 관계도 엉망이었는데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며 북한을 고강도로 압박했죠. 하지만 북한은 안보를 위해 핵카드를 포기하지 못하면서도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전략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 남북관계 개선을 발판 삼아 미국에 접근하기로 한 김정은은 평창올림픽 때 최초로 가족을 남한에 보냈습니다. 이때 한국에 온 김여정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전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 북한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불도저 같은 트럼프는 곧장 북한과 만나겠다고 오케이 사인을 날렸죠. 이를 지켜보던 시진핑은 짜증이 났습니다. 그 역사에 기록될 무대에서 혼자만 빠지긴 싫었던 거죠. 이렇게 국제적 왕따였던 김정은은 순식간에 남주인공 롤을 차지합니다.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경쟁하며 김정은을 먼저 만나고 싶어 했죠. 이렇게 김정은은 시진핑도 만나고 문통령도 만나고 트럼프도 만났습니다. 특히 트럼프와는 몇 달 전만 해도 서로를 리틀 로켓맨, 늙은 미치광이라고 부르는 사이였는데요. 결국 초강대국의 지도자 트럼프에게 정상적으로 대우받는 장면을 역사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은 뜻대로 풀리질 않았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제재를 풀고 싶었는데 미국은 영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핵시설,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했죠.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은 2019년과 2020년을 거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미북 협상이고 뭐고 제재에 목매지 않겠다. 대신 핵무력을 강화하고 자력 갱생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했죠. 하지만 2023년 현재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 이래 최악의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코시국이 닥치자 북한은 내부 이동을 더 극도로 통제했고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는데요. 거기에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자연재해까지 삼중고가 겹친 것입니다. 위기 대응 능력도 약하고 낙후된 북한에서는 자연재해가 곧 식량 부족으로 직결됩니다. 한편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장마당 세대를 주시합니다. 일명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북한의 MZ세대는 주로 20, 30대 전후의 젊은 연령층을 의미하는데요. 1990년대 끔찍한 기근이 닥친 일명 고난의 행군 시기에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한 현장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기성세대와는 달리 국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공교육을 통한 사상세뇌도 덜 받아서 충성심도 낮습니다. 대신 대급제 마비로 확대된 장마당에서 시장경제를 배웠고 돈 버는 일이 최대 관심사이며 신분제에 부정적입니다. 장마당에서 성공해 돈주가 되면 뇌물로 입대, 입학, 각종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타고난 성분제도를 뚫고 윗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 세계 정보를 철저히 봉쇄해왔지만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장마당을 통해 바깥 세상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 은밀히 들어온 소형 DVD 플레이어, 일명 노텔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금지된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선 남조선을 거지들이 득실대는 지옥이라고 가르칩니다. 극소수 특권층을 빼면 전 국민이 굶주림에 허덕인다는 내용이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도 실려 있죠. 그런 주민들에게 한국 드라마는 엄청난 시각적 자극을 줬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본 주민들은 등장인물보다 한국의 포장된 도로, 거리의 수많은 자동차, 집안 풍경 같은 뒷배경을 더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자동차, TV, 냉장고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은 처음엔 다 연출인 줄 알았다고 하죠. 하지만 점점 다큐멘터리, 예능,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한국의 실제 모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K-POP은 북한의 젊은 세대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진부한 사회주의 혁명만 다루는 북한의 음악, 영화, 예술과는 달리
K-POP의 가사는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심리, 열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치유하는 음악, 진정한 예술의 다양성을 맛본 주민들은 서서히 경직된 인식에서 벗어났고 결국 깨어났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DVD 플레이어를 보고 탈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장마당 세대는 엄격한 검열로 막힌 손전화를 새로운 기술로 풀어내서 주로 밤 시간대 몰래 혼자 K-POP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장마당 세대에서 나만 말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친구라고 부르고 오라버니는 오빠, 그 외에도 남친, 쪽팔리다, 자기야 같은 말들을 쓰는데요. 이에 김정은은 남친 대신 남동무라고 불러라, 쪽팔리다라는 남한식 속어는 창피하다라고 말해라, 괴뢰 말투를 쓰는 건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반역명 범죄 행위다 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남한말을 강력히 금지하겠다며 평양문화어보호법까지 채택했는데요. 이런 말투 단속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함경북도 주민 소식통에 의하면 몇몇 대학생은 한국 말투로 통화하다 걸려서 퇴학당하고 탄광에 끌려갔다고 하죠. 이제 도시 학생들의 휴대폰 문자 내역까지 검열해서 한국 말투를 사용한 청년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김정은은 세련되고 아름다운 아내를 통해 자신을 현대적인 지도자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실제로 북한 MZ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사람은 바로 김정은의 매력적인 아내 리설주인데요. 리설주는 특권층 집안에서 태어나 악단 멤버로 활동하다가 김정은의 눈에 들어 그와 결혼했고 5살 연하인 1989년생입니다. 그동안 북한에선 지도자의 아내가 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나선 적이 없었는데요. 리설주는 달랐습니다. 김정은의 팔짱을 끼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죠. 그녀가 입는 타이트하고 짧고 세련된 의상은 거무튀튀한 사회주의 옷들 사이에서 더 빛이 났습니다. 확실히 김정은은 장마당 세대에 예민합니다. 이 세대의 지지가 무너지면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마당 세대의 배신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은 지금의 청년 세대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자라다 보니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잘못된 인식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 주민 대다수는 나만이 배불리 먹고 사는 것도 잘 알고 장사로 부를 축적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이미 변화의 물결에 올라탔고 아래로부터 시작된 변화는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2022년 기준 북한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는 장마당 세대가 어쩌면 미래 북한 내부에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낼지도 모릅니다. 시장화의 물결은 결국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주의가 널리 퍼지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로써 민심이 나빠지면 사회주의 체제에 불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불만 세력과 지식층이 손을 잡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꾀하는 저항 세력이 돼서 역사의 물줄기를 조금씩 바꿀 수도 있는 거죠. 현대 장마당 세대가 북한 사회에 불만을 갖고도 선뜻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악질적인 연좌제 때문입니다. 자칫 정치범이 됐다간 직계가족부터 사돈의 팔촌까지 처형돼서 집안이 파탄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2023년에도 계속해서 핵무력 과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길, 그래서 경제를 옥죄는 제재가 풀리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요? 핵 확산 방지 조약인 NPT는 1970년에 공식 발효됐는데요.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하는 수소폭탄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입니다. 1967년 이전에 핵실험을 마친 5개국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외 국가에선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5개국 외에 실제로 핵 능력을 가진 나라도 있는데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은 공인받진 못했지만 핵 능력 국가라고 부릅니다. 이 세 나라는 NPT 시스템이 제대로 정리되기 전에 핵 개발을 했는데요. 반면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탈퇴를 선언하고 NPT에서 금지한 핵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북한은 세계 평화를 위해 약속한 NPT 시스템을 맘대로 찢어버린 나라입니다. 그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건 사실상 NPT 체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고수해 왔습니다. 김정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 특히 통치자금 문제입니다. 독재자들은 압도적인 확률로 길거리 시위대가 아닌 정권 내부 세력에 의해 제거됩니다. 핵무력을 강화하더라도 결국 경제 위기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고위 간부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 정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통치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그를 떠받치고 있는 권력 엘리트층에 충분한 보상을 주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독재자를 지켜줄 정치적 충성심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완전한 비핵화로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할 텐데요. 사실 김정은의 절박한 자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집단이 있습니다. 짭짤하게 외화를 훔쳐다주는 해커 부대입니다. 북한 해커 부대는 사회 혼란과 분열을 노리며 한국의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댓글 공작을 펼치고 국방부 내부 전산망을 해킹해 군사기밀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시대에 북한 해킹 활동이 급격히 늘었는데요. 핵미사일과 사이버 공격은 김정은이 중시하는 정치 군사 경쟁의 핵심입니다. 2009년 청와대 디도스 공격으로 처음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2014년에는 김정은 암살 장면이 있는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픽처스 직원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회사 컴퓨터를 장악하면서 직원들의 기밀 내부 메일, 민감한 연봉 자료, 미개봉 영화들이 온라인에 쫙 퍼졌습니다. 해커들이 9.11 테러와 같은 물리적 공격까지 예고하자 영화관들은 줄줄이 상영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소니픽처스 해킹은 더 큰 계획을 위한 연습 단계였습니다. 2016년엔 방글라데시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났죠. 이후에도 세계 금융기관,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심히 털고 있습니다. 이 해커 전문부대의 정체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1219국입니다. 1219국에선 6천여 명의 엘리트 해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보급률 세계 꼴찌의 북한이 어떻게 이런 엘리트 해커 부대를 양성해냈을까요? 북한은 국내에서 특출나게 머리 좋은 천재를 11살 무렵부터 발굴해서 전문 교육기관으로 데려갑니다. 이들은 전폭적인 국가 지원 속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집중 교육을 받고 중국, 러시아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거쳐 실전에 투입됩니다. 작정하고 기른 사이버 전사들에게는 최고급 생활 환경이 제공되며 가족들에겐 평양에서 거주할 특권을 줍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이버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북한의 능력이 최하위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인프라 보안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중국과 러시아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해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고 했죠.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인프라는 열악하지만 사이버 공격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2022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퍼 센터에서는 북한의 금융권 해킹 능력이 전 세계 1위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인 해킹 활동으로 번 수익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며 2022년 한 해에만 해킹으로 약 8천억 원을 벌었는데요. 같은 해에 새로운 효자 수출 품목인 텅스텐으로 약 350억을 번 것에 비하면 해킹 외화벌이가 김정은에게 굉장히 든든한 자금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엔 북한이 원자력 등 첨단 기술 해킹 공격과 군사 도발, 대남 비방, 한국 사회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공격 가능성이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업그레이드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체제는 아직 확고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3년은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질서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북한은 수면 위로 핵무력을 과시하며 수면 아래에서 사이버 공격을 퍼붓고 있고 전쟁 발발 1년이 다 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전략 경쟁의 압박 등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정 갈등이 한반도에서 폭발했듯 현재 한반도 역시 격동의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북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